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 지식문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사회과학 지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김은혜, 도현심 교수가 2019년 도에 발표한 첫 자녀 출산 예정인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 존경 자녀 존중 예비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입니다. 본 연구는 첫 자녀 출산 예정인 예비부모들을 대상으로 예비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부모 존경 자녀 존중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부모 역할 전환 과정에서의 적응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부모 개인의 삶의 만족감을 높이고 부부관계 측면에서 친밀감의 향상을 도우며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아동중심적 아동관 및 올바른 양육신념을 가지고 임신기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부모 역할에 적응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도입, 전개 및 종료의 3단계로 구성된 단계적 프로그램입니다. 도입 단계는 강사 예비부모 간 나포 형성과 더불어 임신기 부부관계에 대한 이해를 다룹니다. 전개 단계에서는 태아기 및 초기 영아기 아동의 발달적 특징과 부모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실습하며, 종료 단계에서는 이전에 학습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종합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한 회기에 2시간씩 주 1회, 총 6회기에 걸쳐 실시됩니다.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본 연구는 사전 사후 조사 설계를 이용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은 서울, 경기도 및 대구 소재의 임신 4에서 5개월에 해당하는 임신부와 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재 집단은 32명, 16쌍, 대기 집단은 46명, 23쌍 이었습니다. 중재 집단은 임신 주산기 및 거주 지역을 고려하여 각 집단별 5에서 6쌍씩 세 집단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고, 대기 집단은 사전 사후 검사 기간 동안 어떠한 프로그램에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조사 도구의 문항 간 내적합 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합 지도 개수를 산출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실시 전 중재 집단과 대기 집단의 동질성 확인을 목적으로 연구변인들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집단별로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각 변인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펨보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사전 사후 검사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하여 본 프로그램은 임신기 부모 역할로의 전환에서 긍정적인 적응을 돕기 위해 예비부모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론적 근거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부존 자존 예비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단별 사전 사후 검사 차이에서 중재 집단은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삶의 만족감과 부부 친밀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임신기 스트레스는 유의미하게 감소되었으며, 양육신념은 인성을 강조하는 양육신념과 환경주의의 양육신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반면에 대기 집단은 삶의 만족감과 부부 친밀감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양육신념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임신기 스트레스는 태아에 대한 스트레스만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집단 간 사전 사후 검사 변화에서는 프로그램 실시 기간에 걸쳐 중재 집단은 삶의 만족감과 부부 친밀감이 증가한 반면, 대기 집단은 삶의 만족감과 부부 친밀감이 감소하였고, 아동관도 중재 집단은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대기 집단은 아동중심적 아동관이 약화되어 집단 간 변화 양상이 달랐습니다. 양육신념 역시 중재 집단은 인성, 지적성취 강조 요인에서는 인성을 강조하는 양육신념으로 변화하였지만, 대기 집단은 지적성취를 강조하는 양육신념으로 변화하였고, 성숙주의, 환경주의 양육신념에서는 중재 집단은 환경주의 양육신념으로 변화한 반면, 대기 집단은 사전 사후 검사 변화가 없어 프로그램 실시 기간에 걸쳐 집단 간 변화 양상이 달랐습니다. 임신기 스트레스는 중재 집단과 대기 집단 모두 프로그램 실시 기간에 걸쳐 감소하였습니다. 임신기 예비부모 교육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국내 실정에 본 프로그램은 임신기 예비부모 교육이 부모 개인, 부부관계, 자녀 양육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부모 역할 전환 과정에 적응을 돕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자녀의 출산 전에 부모 역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예방적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프로그램은 예비 부모들을 위한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정과 병원 및 공공기관, 지역사회기관에서 임신기 예비 부모들을 도울 수 있는 보다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김은혜, 도현심 2019 첫 자녀 출산 예정인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 존경 자녀 존중 예비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40권 1호 페이지 161에서 231 봐주세요. 이 연구는 2016년 대한민국 정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하에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SSK 네트워킹 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